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야죠. 이게 스레시랑 이즈리얼입니다. 함께하게 될 거야. 인베일을 가는 영상이네요. 인베도 중요합니다. 스레시도 또 인베 때 좋거든요. 콜레 감사합니다. 사형 생공! 여기서 중요한 게 모르가나 속박이 끝날 때 정확히 잘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가나 속박을 너무 빨리 속박이 끝나기 전에 써도 이즈리얼이 도망갈 수도 있고 속박이 너무 끝날 때 써도 이즈리얼이 플래시를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시간 계산해서 시간 계산하면 보일 수 있죠. 밑에 그 시간판 보이시죠? 안 보이네요. 아무튼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사형 생공! 그리고 한 가지 스레시 Q팁을 알려드릴게요. 날라가는 팁. 날라가는 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잘 보세요. 사형 생공! 이게 스레시가 보통 두 번 끕니다. 탁, 탁 끌어요. 낚시하듯이 탁, 탁 두 번 끌어. 근데 두 번 끌고 나서는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Q를 쓰면 날라가요. 전멸하는 위치든지 어디든지 랜턴 받아도. 잘 보세요. 날라가는 거 잘 보겠습니다. 날라가죠? 날라갑니다, 스레시가. 날라가라! 스레시야. 이런 게 좀 날아가는 기동성 중에서는 좋아요. 두 번 딱 필요합니다. 날아가는 거죠. Q를 늦게 쓰면은 플래시 탄 것까지 따라가요. 이런 게 깨알 팁 아니겠습니까? 맞아, 깨알 팁이야, 그런 게. 나도 모자 써야 되나? 나만 안 써도 깨알 팁이지. 늦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사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날아가면은 플래시나 스킬 쓴 곳으로도 같이 따라가요. 맞아요. 사형생공! 여기서 보면 모르가나가 Q를 상당히 잘 맞춰요. 그 스레시 같은 경우는 그 Q를 돌리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모르가나 같이 원거리 CC나 그런 판테온 같이 그 CC 연계가 있으면은 스레시 사형성공을 먼저 맞추지 말고 모르가나나 다른 걸 기다렸다가 맞추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잘 보세요. 스레시나 스킬 쓴 곳으로도 같이 따라가고 있죠.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모르가나 날립니다. 저는 끝까지 기다려요. 모르가나 Q가 빗 맞을 때까지. 맞았죠? 그러면은 조금만 천천히 있다가 사형 생고를 날려줍니다. 참을 처치했습니다. 사형 생고. 좋았어. 완벽한 코버 플레이였다. 좋다. 모르가나 Q 좋아. Q 좋아 모르가나. 모르가나 Q를 상당히 잘 맞췄어요. 징크스 두 번 죽었죠? 진짜로 두 번 죽었어. 이판 든든해. 징크스 멘탈 벌써 사상공 났다. 징크스 멘탈보다 같은 편 멘탈이 사상공 났을 거예요. 맞아요. 징크스한테 막 물음표 날리고 있겠죠. 물음표 날리면서 이런 게 위험한 겁니다. 보험? 특히 낮은 티어나 좀 밑에 있는 게 나와. 많이 그래요. 딜 놓고 있어. 같은 편을 까. 딜 놓고 있어 딱 봐도. 같은 편을 딜하는 게 문제지. 급 딜 놓고 있다 같은 편들. 물음표 날리면서 난리 났죠 지금. 맞는 소리야. 여기서 징크스가 한 4번만 더 죽는다. 그러면 그냥 오픈이야. 받으면 팀원 멘탈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징크스 4번만 더 따면 된다. 맞아요. 맞아. 징크스 한 4번 더 따면 탈주하겠죠? 멘탈 올라가는 거죠. 상대가 베코지인데 베코지인 같은 경우는 원거리 견제입니다. 잘 끌어야 돼요. 특히 베코지 끄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불 뺐고요 바로. 그 다음 초반에 1렙에 사형성공을 했으면 웬만하면 점화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점화를. 그래야지 상대방이 플래시를 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점화를 안 쓰면은 그냥 징크스 힐만 빠질 경우가 있어요. 뭐? 1렙에 만약에 사형성공 걸렸다. 그럼 무조건 바로 점화를 칼같이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일단은 초반 딜 다 봤어요. 징크스를 두 번 잡음으로써 같은 우세를 가져갔습니다. 경험치 우세와 이립 대피 이것저것 우세 많이 가져간 상황이에요. 살짝 아쉽죠. 초반은 별로 안 합니다.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가자. 스레시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저는 마나 포션을 항상 두 개 갖고 다녀요. 그리고 보통 마나 포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형 선고를 많이 씁니다. 일단은 찔러나 보자라는 식이에요. 100% 꽂히진 못해도
많이 써가지고 마나 포션을 좀 써요. 파딕스만 조심하면 돼요. 파딕스 계속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던져봐서 그 감을 익혀야 돼요. 쓰레시 그 감을 그랩각. 여기서 그랩하기 상당히 어려워. 거리가 안 돼. 그래 하다 보면 애들이 무빙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위로 움직인다든지 아래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가만히 있든다든지 그런 딱 경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최대한 많이 던집니다. 많이 던져봐서 상대방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씩 날려주고요. 로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쓰레시 타군사는 이 패시브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원거리 측에서 좀 그나마 먹기 편하죠. 쓰레시가 이 패시브 모아가지고 먹는 게 편합니다. 벨코즈가 좀 막막할 텐데요. 쓰레시가 좀 세가지고 조금 포키하기도 힘듭니다. 타구송구 맞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6렙전까지 여기서 벨코즈가 할 수 있는 일은 6렙전까지 진투스가 CS 먹게만 도와주면 돼요. 줄어듭니다. 이미 기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6렙 되면 벨코즈가 세거든요. 물리지만 않으면 텍스트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성우 좀 아깝구만. 그 정도 만만치 않아. 각을 안 주네. 이게 아이디어? 좋았어. 뭐가 좀 마침 세일하길래 바꿨어요. 하나만 줘. 모자는 벗을까? 헷갈리니까. 각이 안 나온다. 초반에 무리하게 사용 선고를 시작해서 킬을 안 따도 됩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유리한 상황입니다. 라이더는 딱 완전히 사리기만 이 우세함만 유리하면 됩니다. 유지하는 게 타워에서 무리하게 깝치다가 피 잘못 교환하면은 불리해져요. 여기 하나 왔대. 그래 그렇게 사용 선고를 날리는 거야. 이즈리얼 비전이 상당히 침착하게 좋았죠. 이즈리얼 비전 딜이 뭐야 카메라 왜이래. 비전을 앞으로 하면서 깔끔하게 넣는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성공하게 나왔죠? 그럼 성공을 딱 해준 다음에 보통 성공 끝날 때 일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 끝날 때 일을 써가지고 슬로우 시간을 최대한 오래 해주는 거예요. 보통 바로 있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공 시간을 최대한 늦게 끌다가 슬로우까지 최대한 오래 끌게 CC 연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딱 끝날 때쯤 제가 일을 거둡니다. 이제 비전이 좋았고요. 근데 아 벨코즈가 탈진이 있어서 탈진 못합니다. 까비! 아 탈진! 벨코즈가 탈진 아, 타이밍이 아쉬웠는데 상당히 아깝다. 점화 좀만 더 돌아왔으면 점화가 바로 돌아왔으면 잡았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약간의 차이지. 닉스플 안 돌아왔을까 아직? 돌아왔나? 이제 호응 좋았는데 계속 던지는 거예요. 사용성도 맞으면 그냥 킬이니까 느린님 축하 10개 감사합니다. 사용성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Q를 많이 던지려고 해요. 뭐야 이거. 멘토 사라 멘토. 파이팅 해. 파이팅 좋았죠. 침착하게 딜을 해야 됩니다. 파이팅.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즈가 테일 탔는데 무조건 빼면 안 돼요. 카이팅을 하면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격의 찬스가 돌아와요. 무조건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딜도 안 하고 빼면서 카이팅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렌터 사라 렌터. 딱 자르반 보이자마자 제가 사용 선고했죠. 자르반이 만약에 안 보였으면 사용 선고를 안 했을 겁니다. 좋았어. 카이팅 해. 깔끔했죠? 갱홍도 좋았고 역갱도 좋았고 카이팅 좋았어. 이거죠. 감사합니다. 빵! 야! 잘하는구만. 라디오스. 라인 복귀하는 길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 좀 하다가 합니다. 상대방 시야를 먹으면서 피가 있으면 지워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위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올라가려다가 미니맵은 안 보이지만 도망갔습니다. 피드가 라이브 깨는 모습입니다. 신발이 무조건 좋습니다. 알리산다 쓸만합니다. 축구 감사해요. 천의 주자님께서 100점 방금 멋졌다면서 100점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저도 고맙습니다. 100점 시아성은 신발 다음에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려야겠어. 땡큐. 축구에 감사합니다. 라이드가 템 너무 무리하게 탔죠. 거리가 안 되는데. 3시같이 그랜뮤는 무빙이 중요해요. 서포터들 일단 무빙이 중요해요.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자리만 잘 잡아도 라이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해요. 포지셔닝이라 하죠. 서포터는 그게 특히 중요합니다. 시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움직이면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압박을 줄 수 있어요. 서포터는 아시겠죠? 무빙 가는 모습이군요. 간다. 뭐야 잘못한 거. 말파한테 어시까지 주고 싶었는데 말파 어시는 못 먹었네요. 깔끔한 홈이었어. 오 살았다. 굿. 2등이죠 이러면. 그럼 손해는 아니죠. 2등입니다. 2대1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 압박이 쓰레시는 움직임만으로도 압박을 주시는 서포터 챔피언입니다.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징크스가 도망가는 모습 압박해주고요. 뒤에 아무도 사실 없다고. 이런게 바로 이런게 페이크죠. 허당 펑세라원. 뒤에 아무도 없지만 징크스 쫄게 만드는 미력. 저런 움직임 하나로 체크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저기에 와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징크스가 저한테 공격을 한다, 그럼 웬만하면 와드가 있는 거고요. 그냥 뺀다, 그럼 와드가 100% 없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게 깨알 TV즈. 와드가 없다는 겁니다. 와드가 있으면 안 도망가겠죠. 집에 가다가 안 가는 이유는 경험치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원딜이 오면은 저는 또 집에 가서 아마 로밍을 갈 겁니다. 이렇게 라인이 잘 풀렸으면은 이렇게 교대로 CS를 먹으면서 로밍을 가는 것도 중요해요. 라인 프리징 해주고요. 이즈가 오니까 저 집에 가서 시야속 돈이 딱 나왔네요. 경험치가 중요해요. 봤던 건. 그 다음에 서버도 특히도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로밍을 가기 때문이죠. 좋아. EQ. 오케이. 잘한다. 침착하게 잘 가게 했어요. 자리 좋았고. 좋았다 쓰레쉬.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아마 와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성을 맞았겠죠. 보였네 미니언에. 깔끔해. 이렇게 쓰레쉬가 로밍을 다니면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변수가 중요해요. 쓰레쉬가 로밍이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아디오스. 로밍이 중요한 캐릭터예요. 여기 살짝 미스 났죠? 여기 살짝 미스 난 게 제가 QQ를 안 했으면 됐어요. 욕심을 부렸던 게 말파가 용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랜턴을 주고 걸어왔으면은 랜턴이 안 사라졌을 텐데. QQ를 합니다.
간지나게 좀 간지 좀 하고 싶었어. 말파 못하고 그냥 2대1 하게 됩니다. 말 답답한 말파가 빡쳐가지고 플래시 타고 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나 빨리 죽여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 타워 데미지 맞고 있을 때는 빠르게 죽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킬딸은 중요하잖아요. 템포가 오기 때문에 빠르게 죽여줘야 돼요. 화랑이님께서 500점 감사합니다. 교육방송 재밌으신가요? 유익한 시간이죠 이게 또. 500개 땡큐 합니다. 화랑이 재밌게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교육방송이 커다란 리액션 못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견제 학원대 갔다와. 고마워요. 굿절해 굿절. 저는 모든 걸 다 기본 세팅 씁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야. 살 수 있었는데 벨코즈 궁 때문에 되나? 못 살았네요. 그냥 우리 편 모르가나가 빼가보면서 뒤쪽 라인을 깔끔하게 따라줍니다. 완벽한 설계였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뭐? 벨코즈 서포스는 별로입니다. 왜 별로인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벨코즈 서포스가 별로인 이유는 요즘 정글러들이 암살자 메타입니다. 딜이 나오죠. 벨코즈를 쓰는 이유는 딜을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시원하지 그저께 한 번씩만. 딜은 요즘 정글러의 몫이고 CC와 몸빵 어그로 분산이 서포터의 몫이에요. 또는 지켜주거나. 내가 좀 요즘 벨코즈 좀 안 쓰입니다. 만약에 우리 편 정글러가 안문무나 일단 초식이면은 쓸만해요. 초식일 경우에 아시겠나요? 자이라는 홍보가 좀 갈리는데 자이라 대신에 반나 많이 쓰죠. 벨코즈는 로밍이 좋은 캐릭이 아닙니다. 라인전 이득을 봐야 돼요. 라인전에서 딜을 뽑아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벨코즈는 로밍이 별로입니다. 차라리 한타하는 수 있지. 압박입니다. 하지씨 그냥 몰아내죠. 패기로 패기 좋아. 너무 무모하게만 패기 아무리 됩니다. 뒤에 백업 모르가 나오니까 패기 좀 한거죠. 노래는 못 끕니다. 녹음된거라서. 깔끔하게 사용도구 넣어주고 랜턴으로 모르가나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아주 멋졌어. 뭐야, 아, 징크스고. 아디오스. 말파 서포트 좀 별로예요. 남이 좋아요. 살짝 아쉽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인티어 서포트 따로 없어요. 요즘 다 호불호 갈리기 때문에. 정상의 자리는 없습니다. 믿어봐야 된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엄마. 모르가나는 요즘 안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모르가나 상대편 서포터다 서포터 같은 게 하드 CC일 경우에 많이 써요. 요즘 지원형이죠 서포터들이. 지원형이기 때문에 모르가나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아래로 와야 된다 말파이터. 말파 형 아래로 와야 돼. 예전 유행하는 서포터들이 상대편에게 CC 거는 거였다면 지금 유행하는 서포터들은 맞아 템. 우리 편 아군에게 이런 효과를 주는 거라서 뭐? 블랙 실드가 좀 이득을 보기 어려워서 그래요. 아 또 뭐가 나와주죠. 아 천의 추종자님께서 레오나도 상황에 따라 쓸만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상황에 따라 쓸만해 레오나. 정말 감사. 좀 안 나오긴 하지. 쉑. 아 상승 아깝다.
룰루는 뭐 탑이나 미드로 더 떴어요. 서포터 별로입니다. 탑미드가 더 좋아요. 로윈이 가입 감사한 게 한 개 감사합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 발포 없으니까. 땡큐. 브라움은 제가 누누이 말했듯 제 방송을 좀 안 보신 분 같은데 브라움은 라이젠 약합니다. 루시안 나올 때마저는 가끔 써요. 2명 보내고 시야랑 라이젠 약합니다. 브라움 아 백호즈 궁 살릴 수 있었는데 아쉽죠. 최대한 이득을 봅니다. 딜을 끝까지 잘 넣어야 돼요. 라임님도 감사합니다. 아 아픈데 아 후히후후님 빨부게 좋은갑니다. 별부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좋아요. 쏘다 생긴 게 없습니다. 돌아갔으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직접 상황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빡세네요, 쏘다 상황. 쏘다 방금 말했습니다. 일로와. 킹아를 이용해가지고 시야를 상대방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 다 먹었다. 킹코아드로 상대방 시야를 차단해가지고 잘라먹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깔끔해요. 사형 생고. 원 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곰밀지. 불안하게 한 번. 아 상당히 아깝네. 미니언이 와. 미니엄 없어도 이거 전멸 성공 되는 건데 아쉬워. 상당히 아까웠어. 마카풍 있니? 망하네 여기서. 어! 자, 말파 살리고. 다리 잡고.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명장면이었네요. 자르반과 완벽한 아디오스. 완벽한 갑자기였어.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말파를 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시야 없어진 틈을 타서 여기서 노리는 거죠. 시야 플레이입니다. 이제. 빵! 아디오스 초고 감사합니다. 쓰레신 딸피어도 항상 전장에 남아있어야 돼요. 랜턴을 이용한 생화 때문이죠.
필요가 없어요. 미니맵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치고 넘어갈게요. 미니맵 말씀하시는 건요, 교사들한테 참고서 없는데 교육할 수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참고서 없어도 교육하잖아요, 학생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대머리 졸죠? 소리 감사합니다. 어디로 갔어, 이거? 이 노래가 메인 노래죠.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저 젤리예요. 야, 멀리도 날아간다. 아무튼 팀원들이 이들 나쁘지 않았어. 보네요. 멀리도 날아가네. 다시 한번 입체기 이동 쓰레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좀 너무 멀리 날아가긴 해. 아, 주고 썼는데 피지가 저렇게 멀리 가지 난 몰랐어. 주위에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팀원들을 한타로 이끄는 승리를 만들게 된 거는 Q와 R 덕분이죠. 스레시 R.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굿. 뭐로 가나. 성거 맞추고 또 다르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는데 보통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무릎에 돌진이가 많다. 그럼 큐큐로 들어가서 알 쓰면 되고요. 무릎에 돌진 챔프가 없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튼 걸어가지고 이득을 봤죠. 마테사도 시켜야 되는데. 깔끔하구만. 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계속 시야 이용해서 낚시하자고. 이거 하고 한 편 더 보고요. 술 먹방 가겠습니다. 빨리 쓸만해요. 이런 게 서포터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너무 시야 욕심을 내도 안 돼. 방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들어왔어요. 혼자 시야 이용해서 낚시하자고. 불편들이 안 오는데 혼자 들어갈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실수 케이스죠. 여기서 와드 받고 빠지면 됐는데 핑하를 지우려고 해야 합니다. 이 멍청한 놈이. 이 멍청한 놈이 핑하를 지우려고 해. 이런 데서 핑하를 지우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편이 먼데 핑하는 그냥 보고 아 핑하 나중에 지워야지 하고 빼야 됩니다. 핑하는 항상 적진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망으로 오기 때문에 핑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키러 옵니다. 멍청한 놈 딸리는 모습이죠. 핑하우다 지우려다가 좀 더 맞아라 있나. 좋았어. 모르와나 너무 흥분했구만. 진정해. 아직 이긴 게 아니라 좀만 더 진정해 젤리. 진정해라. 진정해. 오버하지 말고 진정해 임마. 이냐? 너도 웃기지? 같은 먹은 기분이라고요? 미안합니다. 너도 웃길 거야.
곧 괜찮아질 거예요. 원래 처음이 유튜브에 항상 올라갑니다. 항상 매일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 가자. 용 10초. 완벽하게 이기고 있죠. 여기서 좀 우세할 때는 오브젝트 컨트롤을 깔끔하게 다 하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게 드래곤. 그 다음에 팀원과 호흡이 좀 더 맞는다면은 상대 레드 버프와 블루까지 가장 챙겨주는 생이 좋습니다. 좋았어. 이제 한타에도 슬슬 이길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용 위주로 챙기는 모습이네요. 타이밍이 슬슬 왔어. 바로 시야 먹고 압박하자. 여기 상대 블루 쪽 들어가자고. 상대 블루 쪽 들어가자고. 상대 버프 지역 컨트롤. 상대 정글 시야를 완벽히 먹는다면은 잘라먹기가 엄청 쉽죠. 극적으로 들어가주는 모습입니다. 기본들을 믿고 시야 다 먹고요. 이제 까딱하게 Q나 무거나 Q나 3 사용하고 맞으면 이미지 열리는 거예요. 좋았어. 라이즈 안 오면 계속 밉시다. 한 번씩 던져봐서 사용하는 거 좋아. 버프 다 챙기죠. 그 다음에 상대 버프들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를 점점 벌려놔야 돼요. 글로벌 골드 차이를 점점 계속 벌려나가야지. 상대방 시야를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즈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 혼자 절대 들어와야 돼요. 피즈가 생존기가 좋다고 막 들어오는데 가끔 순식간에 폭지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맞았습니다. 절대 혼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 가지로 오네요. 아무튼 이득 봤죠. 뭔가 멋진 장면이 나오는지 기대했는데 멋진 장면은 안 나오네요. 뭔가 좀 기대했었는데. 완벽한 소리였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득은 봤어. 말박 두고 없으면 못 잡아. 라이프 센데 조심해. 불안한데 말파 맞나? 설마 큐 만화가 없죠요. 미니언 오피죠. 미니언 오피 좋았어. 미니언 오피. 미니언 덕분에 이겼구만. 미니언이 이래 중요합니다. 미니언도 세요 은근히. 많이 모이면 세죠. 젓가락도 하나 있을 땐 부러뜨기 쉬운데 뭉치면 부러뜨기 어렵듯이 미니언도 뭉치면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냥 죽은 건데 엉거리 미니언이 특히 많았어. 맞아. 달아. 여기서 이제 바론 시야 잡고 상대를 조금씩 탈식이 운영하면 됩니다. 상대의 바론 시야를 먹어놓으면서 시야 적 2점을 봐야 됩니다. 맞는 말 하고 있구만. 바로 그거예요. 잘라먹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제 하다 열렸네요. 오케이 굿. 오케이 깔끔. 바론 가도 되겠다. 바론 가자. 모르가나. 일단 모르가나 좀 오버하는데 시선 끌려와 있을 거예요. 모르가나는 합류해도 되는데 안 죽네요. 나쁘지 않아. 항상 사용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카이스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성 같은 걸 준비해놔야 돼요. 공중에서 사라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쌍한 카닉스의 최후를. 스틸을 하고 싶은데 스틸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스틸 못해요. 버려야 돼요. 스위치가 특히 있으면 말이지. 공중에서 불쌍하게 시신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카닉스의 모습입니다. 빵! 극락왕생. 아디오스. 깔끔했죠. 바론 가드.
너 자르면 패기. 랜턴 믿고 들어가는 거죠, 저런 플레이는. 바텀 깨지. 최소 어플은 이번 경기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뭐 굳이 뭐 엄청 유리한 상황이라. 시야석 같은 경우는 빡셀 때 가요, 빡셀 때. 시야석 빡셀 때. 바로 그냥 저거 올리죠, 밖에. 해결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홍수인님이 반가. 아주 깔끔하죠, 지금까지. 매끄럽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매끄럽죠. 네, 슬슬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롤할 때 방송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돼요. 너무 오래 끌면은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 반격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끝낼 수 있을 때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걸렸으면 넌 죽었다. 연필이 뾰족했을 때 찔러야 돼요. 연필을 쓰다 보면은 뾰족해진단 말이지. 오래되면은 뾰족해질 때 싸워야 됩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줘도 안 돼요. 유리하다고 해서. 슬슬 종전인데요, 종전. 박바지군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탑 가도 되고, 봇 가도 되고, 어디 있는지 가도 된다. 아무데나 다섯 명에서 뭉쳐서 뚫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말이죠. 사용 선고나 보로가 소용 맞은 바로 그냥 해야 된다. 그냥 말파가 갖다가 바뀌게 됩니다. 판사 이럴 수단 너무 많아요. 바르반도 되고, 말파이트 되고, 모르가나 되고, 스위치 되고. 스위치, 아예 피가 많이 까졌네요, 피즈가. 그냥 들어가면 되죠. 피즈 피가 절반 이상 이하면은, 한 명이 없는 세계입니다. 들어가도 되는 거. 말파 형은 박자 그냥 말파야. 나 피즈 같은 궁극기를 맞았을 때 혼자 맞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최대한 혼자 맞으세요. 같이 맞으면 안 돼요. 나 혼자 맞는 거 중요해요. 서포터가 할 일은 중간에 있으면서 중요 딜러들을 막아주거나 살리는 역할입니다. 근데 뭐 할 것도 없이 게임 끝나네요. 끝내자고. 깔끔했어. 아듀스. 깔끔했죠?